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손상대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꾸준히 20%대를 넘나들던 통합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지난달 13일에서 14일에는 25%로 정점을 찍었다가 선거 패배 이후 2주 만에 6%포인트 하락하면서 19%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나 통합당의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통합당의 지지층도 절반 이상이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 지지율이 뭡니까? 그냥 물론 뭐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인가 뭐 우리 여론조사 기관 그 안 믿지만 10%대까지 떨어졌다는 이 쪽팔림에 대해서 통합당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통합당의 이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이 이 판국에 무슨 독주를 벌이고 있는지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의 지지율 하락.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뭐 그까지 내려갔어? 뭐야 이거? 예상했겠죠. 사실 여론조사 우리 시청자분 저는 믿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치적 그리고 우리 민심의 이 분위기를 봤을 때 통합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자명해 보이고 올라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합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통합당에서 분석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준석이를 유승민이를 김용태를 뭐 하여튼 골고루 하는 한마디씩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전히 현실 파악도 안 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반성도 없고 해계도 없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파 국민들이 각각의 지지하는 그 정당을 향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묻지마 우파 정당 우파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만을 지지하겠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 통합당이 알겠습니까? 아이고. 특히나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있어서 통합당이 보인 이 자세를 보면서 통합당이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고통을,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통합당의 지지율 곤두박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에서 우파 시민들의, 그것도 아니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없는 정당. 이런 정당들은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우파 진영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파 진영에서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전문가들의 소견들을 얼마나 많이 제시했습니까? 법적 근거까지.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까지 행해온 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문제의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의 기준이 있다면 법을 지키면 합법, 안 지키면 불법 아닙니까? 선관위가 안 지킨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을. 불법을 저질렀으면 부정행위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논리적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뭘 했습니까? 이준석이 까랑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거꾸로 우파를 공격하는 이런 꼬라지를 보였는데 지지율이 그래도 두 자리인 게 천만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파 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 여기에 대한 증거, 전문가 소견, 통합당은 안 보나 봅니다. 이제는 하다도 못해서 부정선거 감시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 월터 미베인 교수의 논문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지의 미래를 못 버리고 통합당 내에서 당권 가지고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지지고 뽑고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통합당을 이끈다고 그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신이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식구로보다 더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단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통합당이 만약입니다. 유리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대가를 쳐밀고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방송자에 출연해서 그 부정선거 의혹 우리가 예전부터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릴 것이 뻔합니다. 이것들이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는 대가를 딱 숙이고 있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대가를 딱 쳐들고 나야! 그 부정선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좀 나라가 시끄러워서 좀 참았어.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기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 절대 호응해 주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강한 논조로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꼬라지 그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쏘아도 한두 번 쏘았어야 되고 뒤통수를 맞아도 한두 번 맞았어야죠. 또다시 이런 꼬라지를 보게 되고 거기에 또 강분해서 지지하거나 이러면 제가 미친 인간들로 낙인을 찍어버리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게 제가 이전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해초리를 들고 싸우라고 닥달을 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분위기 삼아 그냥 와와와 찍어주자 이러다가 결국은 투쟁력 제로의 정당을 만들었고 투쟁력 제로의 정치인을 만들었고 지지율 하락에 통합당의 오늘날 꼬라지. 통합당 정치인들만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일말의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통합당은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자, 통합당은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히려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딱 아작을 내서 끌고 가는 거야. 통합당 의리비리 할 때 밀어붙여.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노조와 손잡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20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규칙, 이런 것들이 바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이걸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에서 다시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쫄아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21대에 가서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를 민주당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까지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통합당은 집구석도 제대로 못 그려 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빠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까지 없애겠다고 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떤 곳입니까?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현행법과 충돌하거나 또 그 용어가 적절한지 이런 법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살피는 곳이 바로 법사입니다. 거기다가 여당의 무소불위의 법안 처리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법사입니다. 즉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걸러내고 심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사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 법사위 기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통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원내 2당, 여기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는 그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가기 전에 원내 2당의 법사위원장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견제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적까지 독자적으로 가능한 민주당이 와 이제는 법사위 기능까지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해봤다. 이런 야심까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라는 국회라는 명분으로 법사위 기능을 폐지하려고 난리법석을 부릴 겁니다. 그러면 또 기레기 언론들이 이러한 민주당의 목소리를 침소 봉대에서 보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 그런 자들을 보고 이라는 국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규정을 지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프레임 작업에 모두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당이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도 좌파들은 갑작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미 프레임을 짜고 언론과 대깨문과 시민단체와 노조까지 샥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자 우리가 이런 걸 시작한다 전초전을 따르면 간을 봅니다.
밀어붙일까 말까 간을 딱 보면 알아요. 통합당 그래 밀어붙이대. 그러면 바로 전초전을 날리면서 계획대로 쭉쭉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이 드러낸 이 야심을 막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세력들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씹어대는 이 손가락질을 할 여유가 통합당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통합당 의원들 중에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뽑고 싸움만 하는 이런 통합당 돌아가는 꼬라지 보기 싫으면 그 당에서 나오세요. 그 왜 거기 있냐고. 왜 거기 뒤섞여서 눈치나 보면서 입 닫고 있는 겁니까? 그 결국 당 말아먹는 꼬라지라고. 뺏지다 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 차라리 뺏지 내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국회에 배지를 달고 가는 것은 무슨 새로운 직장자를 하나 얻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지지 세력들이 해달라 하기 전에 먼저 민심을 파악하고 그 분위기를 알아차려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갈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아무 꼬라지도 안 보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통합당이 해야 하는 쇄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들은 척만 했던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처절하게 투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웬만한 국민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은 게 아닙니다. 바로 통합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찍는 겁니다. 투쟁이라고는 투쟁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쟁은 닥친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 알량한 배지 하나 달리고 한순간에만 투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문제인지,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우파 정당이 이걸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마는데 어떻게 그 프레임이 한순간에 깔끔하게 작동을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파 국민들이 통합당에 쏘은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좀 싸우라고 한번 쏘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뒤통수를 때리면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는 것을 통합당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지지율 5%의 통합당이 되기 싫으면 다 때려치우고 투쟁하십시오. 그것만이 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